손흥민의 극장골 도움 하루 만에 결국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전을 지켜본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무려 8,870억 원을 쓸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은 영국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손흥민이 역대 최고 기록을 깨버렸다 보도하며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손흥민의 복귀 전 경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TBR 풋볼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파운드, 약 370억 원은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영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토트넘 입단 이후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왔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고의 영입으로 호날두마저 뛰어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관련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줬던 플레이는 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플레이는 경기 막판에 나온 월드클래스 선수의 플레이였다. 월드클래스 선수는 올바른 패스를 해낸다. 다른 선수라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에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손흥민의 공백을 제법 잘 대처했다. 그러나 월드클래스 선수와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라며 손흥민이 대체 불가 자원에 가깝다고 표현했고,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을 간접적으로 비판해주며 우리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국적이 그에게 페널티가 될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월드클래스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달성한 기록을 봐라. 손흥민은 올해 팀을 떠나 있었지만 이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였다. 분명 정상에 위치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국적이 그에게 페널티가 될수 있다는 것은 즉 위르겐 클린스만의 엉터리 무능 전술 때문에 손흥민이 혹사당했다는 것으로 아시안컵 통틀어 최고의 공격수임이 확실했는데도 이러한 자원을 완전히 낭비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클린스만의 대처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한국의 핵심 선수들은 한국 국민들의 거듭 사과를 하며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한국이 허무하게 떨어져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잘못을 한 클린스만 감독은 패배를 분석하겠다라더니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축구계 관계자는 현재 카타르 아시안컵을 마친 뒤 국내로 복귀해 선수단과 마무리를 가졌고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라며 복귀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입국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다음 주 출국할 예정이라며 나의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비판은 존중을 하지만 내가 일하는 방식, 제가 생각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그런 업무 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고구마 100개를 한 번에 먹은 듯한 발언을 해 우리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요르단전에서 패한 뒤에 클린스만 감독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감독으로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분석하고 책임져야 한다. 더 많은 분석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경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세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분석과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리며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복귀 전 이후 영국에서 거의 신급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경기당 10km 이상을 달려 무려 70km를 넘게 달린 손흥민. 일반 선수들 같았으면 지쳐서 쓰러질 수준인데도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기를 뛰며 극장골 도움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 현지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BBC는 살인적인 일정에도 손흥민은 매 순간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훌륭한 선수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 사무국은 손흥민을 KOTM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며 손흥민 관련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손흥민의 복귀 전 무대를 지켜본 뒤에 놀란 것은 토트넘 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가 더 놀라워했습니다.
EPL 1위를 달리다가 리버풀의 왕관을 빼앗긴 맨시티는 이번 여름에 대반전을 만들 월드클래스 초대형 선수를 한 명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영국 매체 컷옵사이드에 따르면 처음에 맨시티가 영입하려던 유력한 선수는 웨스트햄의 에이스 이 파케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수르와 관계자들이 이를 손흥민으로 급변경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시한 금액도 만수로 나왔습니다. 기본 영입 자금만 1200억 원, 최대 2000억 원까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흥민 연봉으로는 5년간 3670억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734억 원에 육박합니다. 주급이 무려 14억 원으로 10억 원을 받고 있는 맨시티 에이스 홀란드보다도 높습니다. EPL 1위인 클롭 감독의 깜짝 사퇴 발표를 하면서 난리 나버린 리버풀. 이번 기회에 만수르는 손흥민을 영입해 리버풀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 팀으로 되겠다는 것으로 영국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이 맨시티에 와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손흥민 절친들까지도 함께 이미 영입하거나 앞으로 추가로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맨시티가 손흥민의 절친 포로를 재영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2019년 포로를 영입했지만 포로는 맨시티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로는 맨시티 이적 직후 지난 2019-2020 시즌 바야돌리드 스페인으로 임대됐습니다. 이후 포로는 2020-2021 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포르투갈에 있는 스포르팅에서 임대 활약을 펼친 후 스포르팅으로 완전히 이적했습니다. 포르는 지난해 1월 완전 이적 옵션과 함께 토트넘에 임대됐고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했는데요.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뛰는 포르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것을 보더니 만수르와 맨시티 구단주 관계자들은 캡틴으로서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손흥민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영국 더선은 포르는 맨시티에서 최하위 선수였다. 경기조차 뛰지 못했다. 그런데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함께 뛰더니 그의 번리전 득점은 마치 호날두의 슈팅을 보는 것 같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조차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짠돌이로 유명한 토트넘의 구단주 레비 회장과는 매우 비교되고 있는 만수르. 만수르는 맨시티 선수들에게 제규어 고급 자동차를 뿌리는 등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수르는 맨시티를 인수하면서 이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 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수하자마자 선수들이 머무는 클럽하우스부터 리모델링했고 경기장을 찾아오는 팬들을 위해 모노레일도 깔았습니다. 특히 맨시티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만수르는 맨시티 선수들에게 전용기 이동은 물론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매년 선수 각자에게 제규어 신모델을 제공, 또한 여행을 원하는 맨시티 선수 가족에게는 퍼스트 클래스로 무료 항공권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손흥민 팬들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는 이러한 대접이 어울린다며 하루빨리 토트넘에서 맨시티로 이적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